영국 왔으면은 잉글리시 브렉퍼스트 한 사발이 해줘야지. 이걸로 간다. 나는 지금 영국에 있다. 들어온 지 일주일째. 그동안 추억팔이도 하고 머리도 해서 기분 전환도 했고 이제 뭐 먹을 것만 있으면 되는 건가? 야, 이게 뭐냐? 아네, 엘렌은 여기도 한번 먹어야겠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일단 내 아침밥 브렛에서 한 사발이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거 고수 들어가 있네. 아, 진짜? 네, 아, 나 고수 별로 안 좋아하는데. 보통 영국 음식 검색하면 비주얼 최악, 괴식이라고 흔히 뜨는데 맞는 말이다. 고수가 되게 한국인들 사이에서 호불호가 강한 거식행이다. 난 싫어하거든. 잘못 걸렸네. 와, 이걸 진짜 돈 받고 판다고 같은 비주얼의 음식도 물론 있지만 먹어보겠습니다. 어쨌든 여기도 사람 사는 곳이라 최악만 있는 건 아님을 보여주고 싶었다는 후문. 와, 맛있겠다. 이게 은근히 배가 찬다 이거. 사람들에게 흔히 알려진 잉글리시 블랙포스트 구성은 심플하다. 특히 처음 영국 온 사람들은 꼭 먹었으면 하는 것. 솔직히 개인적으론 블랙푸딩이라고 마른 순대 같은 것까지 있었으면 좋았을 건데 그게 없어서 좀 아쉽더라. 매장 분위기는 아담하고 로컬이 많이 오는 편이라 현지 분위기를 느끼고 싶다면 추천하고 싶다. 그리고 킹스크로스역 근처에 있어서 해리포터 인증샷 한 사발이 찍고 와서 먹으면 될 것 같다. 이게 생각보다 양이 많아서 남길 수도 있다는 점. 식사 끝. 오늘 날씨는 진짜 영국스럽네요. 그래, 이거지. 이래야 영국이지. 아이고 씨. 얼른 들어가 보입시다. 오프라인 인터넷이 안 터집니다. 영국 지하철은. 그래서 가급적이면 지상에 있을 때 모든 걸 해결해야 된다는 거. 되게 외진 곳에 있네. 여기 썬데이로스 한다고 해가지고. 짜잔. 여기서 한 사발이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의외로 잘 모르는 음식이 있다. 오, 야, 괜찮다. 분위기 있다. 오.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일요일 한정으로 팔고 있고 영국 전통 가정식이다. 우리 중간 거 시킬 거지요? 아, 진짜요. 저는 항상 맥주는 하이네켄 시켜가지고. 치즈. 원래는 이거 교회 가기 전인가? 야, 맛있다. 갔다 와서 한 사발이 먹고 끝내는 그런 스트 음식이라고 한다. 이게 홈스 아저씨거든요? 보충에 알싸한 홈스 아저씨가 있는데 이거 주네. 이거 와사비 같은 거. 안 주는 것도 많거든요. 오빠님이 시킨 거는 소. 내가 시킨 거는 뜨거. 내가 시킨 건 램. 제대로 일단 음식이 빨리 안 식게 하려고 맞아. 맛있겠다. 약간 이거 비니그 식초 어쩌고 같은데 짜다. 짠데 맛있다. 펍에서 주로 시킬 수 있다. 다만 아무 펍에나 파는 건 아니라서 미리 알아보고 가야 한다. 그리고 시간이나 개수 제한이 있을 수도 있어서 은근 먹기 어렵다고 해야 되나? 먹어보니까 어때요? 정말 힘들어. 일요일 끼워서 영국 온다면 이건 꼭 한 사발이 해보라 권하고 싶다. 이 정도면 런던 시내에서 그렇게 비싼 편은 아니거든요. 런던 시내에서는 보통 한 24파운드, 뭐 27파운드 하는 데도 있고 영국 외곽지역 시골 가면은 한 뭐 17파운드 하는 데도 있긴 한데 런던 시내치고 21파운드면 괜찮은 가격인 것 같아요. 워홀이나 유학으로 오신 분들은 약간 부담스러울 수 있는 돈이기도 한데 쳐다도 못 본다니까. 가끔씩은 쳐다볼 수는 있지. 매주는 좀 그래도. 매주는 좀 그래도. 한 달에 한 번? 약간 사치 부린다. 네, 할 때 한 달에 한 번. 아, 근데 나 이런 거 진짜 생각도 못 했거든요. 나는 진짜 그때 있을 때 이게 다 여왕 소속이라고요.
저 털이 그렇게 비싸다는데, 털모자. 되게 무겁다고도 하더라고요. 맞아. 지금 저기 경찰들은 그냥 노가리 까는데, 이 옆에 가드는 그냥 성당처럼 서 있네. 혹시 그 여왕에 대한 그 영국인들의 인식은 어때요? 안 좋게 바라보는 영국인들도 꽤 많은데, 근데 엘리자베스 여왕까지는 대부분의 영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영국 하면 그런 싱글 같은 느낌? 얘네 버리가 텍스랑 또 뭐지? 얘네가 또 따로 버리가 있긴 있어요. 그 노예 사람들이 사업 같은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버리가 좀 있기도 하고, 여기 한두 달씩 오픈하기도 하거든요. 표 팔고 하면서 여왕님들도 돈을 그런 식으로 벌기도 합니다. 자기의 명성을 이용한 생계 유지. 네. 야, 씨, 이거지. 이거지, 이거지. 야, 씨, 오랜만에 보니까 또 감회가 새롭네. 사실 저기 파이브 가이즈도 맛있는데. 이제 햄버거 집인데, 솔직히 그 쉑쉑버거보다 훨씬 낫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쉑쉑버거 말고 저 파이브가이즈가 먼저 들어왔었어야 돼. 저거랑 밀크쉐이크 먹으면 억수 맛있는데. 일단 제 앞에는 리버티 백화점. 아마 이게 어딘가에서 뭔가 제일 오래된 백화점이라고 내가 알고 있는데, 아무튼. 아, 그래, 내 차 왔다. 이거 한국에 있을 때부터 좀 먹어보고 싶었는데. 야, 씨, 이거를. 그리고 오늘의 하이라이트. 모양이 조금 거시기 해가지고. 거시기 디저트. Very well, welcome to the cockery. Oh yeah, thanks. So, we have either the waffle, the cock waffle, if you like to swallow, or we have the lollicock if you like to swallow. Oh, okay. Well, maybe the waffle. The waffle, certainly. Yeah, yes. 60. One, hello, hello. Hiya. What's your name? Jean. You have a very hard decision to make. Are you ready? Oh, yeah? Yes. We have the Asian, the Latin, African, or the Irish. Where would you like me to round it? Yeah, maybe that one. Oh, yes. How deep? A middle, please. Middle? You want to tell me what to stop? Yeah, maybe, no. Oh, my and gosh. For your happy ending? Can I just mix other one? Like the one? On the final splash, yes. Yeah. Wow. Yes. Enjoy. Take some tissues. It's gonna drip. All right. Thank you. Thank you. Have a nice day. You too. Yeah. 안 먹을 수가 없다. 와, 사람들 내 보고 웃기 시작했어. 아, 미쳤다 진짜. 야, 이거 살려면은 뭔가 대단한 용기가 필요하구만. 내가 퍼블릭한 곳에서 못 먹을 것 같고, 저 구석에서 좀 먹어야겠다. 근데 구석에서 먹는 것도 좀 수상해 보이지 않나? 내가 차마 사람 많은 데서는 먹을 수 없어가지고 이런 골목길을 왔다고 지금. 야, 씨. 그럼 한 사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카스테라와 파운드 사이의 식감에 누텔라스트의 초코가 뿌려진 단순한 디저트지만 모양이 거시기 할 뿐이야. 아이디어가 참신해서. 맛있는데? 우와. 뭐 이 정도 가격이면 맛있다. 야, 이 초코 묻어있는 거 아깝다. 뭔가 싹싹 긁어서 먹고 싶어. 우리나라로 치면 만 원 조금 넘는 건데, 만 원에 내가 남자의 거시기를 했어.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한 번쯤은 먹을만하다 는 게 개인적인 의견. 아무튼 거시기 대우. 아씨, 아까워. 아깝다, 다 못 먹어서. Thanks for eating. 네, 그러면 오늘 런던 미식 탐방은 여기까지. 끝. 이거 외에도 먹은 게 많지만 그것은 차차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뿅. 진짜 무섭다. 밀딜을 사자. 밀딜 그거 아세요 여러분? 이거 하나씩 사면은 되게 비싼데, 한꺼번에 사면은 싸진데. 그러니까 이것만 사면은 2.70파운드인데 마실 거랑 스낵 이렇게 3개 집으면은 3.50. 얘는 3.50이네. 3.50파운드에 한 사발이 할 수 있다는 거. 개꿀이지? 꿀팁이지? 이건 아무도 모르지? 가난한 여행자분들, 제가 드린 꿀팁 꼭 써보길 바랍니다.
Okay. Yeah, is it okay? Thank you. Yeah. No worries. Yeah, sure. Can I see the video then? The video. Are you a TikToker? Yeah, I do TikTok, YouTube and all. Oh, okay. Yeah. What is your TikTok account? YouTube. Oh, this one. Alright. I'm gonna check then. I'm also doing YouTube as well. You do YouTube? Yeah. That's good. What do you do then? Like kind of travel. So you monetize, right? Monetize. Yeah. No. Wow. That's how many subs you have? Wow, 70k. I only got 2k on YouTube. Yeah, but it's on okay. TikTok, 2K. I got like 2k. 10k is on TikTok. Oh, okay, that's cool. Yeah. Yeah. All right, then I'm gonna follow you. Thank you. I'll follow you back. Yeah. Yeah. So. Thank you. 대박. 가다가 틱톡커 만남.